한 장을 다시 넘기시면 녹야원에서의 첫 설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간쯤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세존이 가까이 오자 수행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 숙여 예배를 합니다. 그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순결하고 몸으로부터는 광명이 넘쳐 빛나고 있었으므로 예를 갖춰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섯 수행자는 예전대로 쿠담이라고 하고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이에 세존은 엄숙하게 선언하여 귀를 기울이라 하였습니다. 수행자들이 처음에 합의를 어기고 세존을 향하여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점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옛날에 구담 사문이라든가 친구로서의 서가열애가 아니셨다. 그리고 부처님이 그 오비구에게 아주 단언해서 말씀하시죠. 이제 나를 친구라 부르거나 구담이라고 부르지 마라. 열애라고 불러라, 불러라.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순간을 우리가 계속 인간 석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를 계기로 해서 인간인 부르타가 이미 인간이 아니다. 그런 것을 우리 스님들이 분명하게 이제 선을 그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04페이지에 가시면 오비구 중에 오비구 중에 제일 먼저 아야 교진이요. 그 아야라는 뜻이 아 알았다.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걸 듣고 제일 먼저 교진이요. 아 깨달았습니다. 해서 제일 제자가 이제 아야 교진이요가 아라한의 과를 성취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제자를 논할 때그 부처님이 녹야원에 오시기까지 많은 그 여러 사람을 만나고 이제 우박화 같은 사람 그냥 지나가기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승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과 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리 그두 상인이 귀의한 것은 삼보에 귀의한 것이 아니라 이보에 귀의했다. 부처님과 법에 귀의했다. 근데 비로소 이 초전법륜장인 그 녹야원에서 교진녀가 깨침으로 해서 비로소 불법성 삼보가 형성되는 순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비구가 차례로 깨닫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오비구와 그 부처님을 향해서 저기 합해서 여섯 아라한이 성취되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5페이지로 오시면은요, 그 주에 대한 것은 스님들이 이제 시간 나시는 대로 그 공부를 해 주십시오. 제가 그 생각하기에 우리 그 기초선언 그 사미니 스님들을 강의를 제가 이제 이것을 한다고 한 것은 그 비구니 회에서 연락이 와갖고 사미니 스님들은 어쨌든 비구니 선배들이 그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여러 그 비구니 선배 스님들이 같이 시간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것은 여러 사정으로 같이 이제 강의하시게 됐고 제가 이제 이 부처님 생애를 맡아서 왔어요. 그러면서 그 강의를 이제 받고 나서는 부처님 생애 나온 책이라는 것은 거의 제가 다 읽었어요. 어떤 것이 그 우리 스님들께 좌표가 되냐. 그건 또왜 그랬느냐 하면은 강원이나 이런 그 학교를 가시면은 여러 번 접하시지만 이 기초선언에 우리 사미니 스님들은 아주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요 이틀간에 부처님이 어떻게 일생을 사셨나 요거 하나는 우리 스님들께 담아드리고 또 금세 우리 기억이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흘러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남겨드리고 올수 있는 책자가 무엇인가 해서 찾다가 이 책을 찾았는데 이 책을 찾은 그 가장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요 주입니다. 스님들이 그 원문을 읽으시면서 옆에로 그렇게 보시면은 그 뜻풀이가 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여덟 가지 바른 길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부처님이 처음 법을 설한 내용이 사제법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고진멸도 멸이라고 하면 열반에 이르는 길이다. 열반이다. 열반 그 자체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실천이 있어야 되느냐 이게 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도의 내용이 바로 이 팔정도다. 이렇게 연결을 하셔서 우리가 보면 그냥 외웁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그런데 거기에 정사유와 정념을 구분을 짓고 있죠. 바르게 생각하고 같은 생각념자인데
정념은 뭐라 그러세요? 바른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봐서 그때 생각하는데, 정념은 뭐예요?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쭉 지속해서 자기의 그 생각을 확립하는 이런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정견이죠. 이제 우리 스님들이 새로 출가하셔서 전부 새로운 견해를 지금 확립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첫 생각이 잘못되면 일생 중노릇이 어긋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에 우리 스님들, 아 부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렇게 일생을 사셨구나 하는 바른 생각이 확립이 되면 그 나머지는 자연히 따라오죠. 그리고 그 정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생활이라고 그랬죠. 목숨은 바로 생활에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바른 생활과 잘못된 생활, 사명매도라고 하는데, 사명이 뭐냐면 부처님이 제일 지적하신 것이 첨을 치거나 신통변화를 부려서 남을 제압하려거나 아는 소리를 하거나,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 이제 우리가 방편을 부리다 보면은 주지를 삶은 날짜도 잡아줘야 되고, 참 부득이한 뭐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방편의 선에서 해야지, 어떠한 사명외도처럼 아는 소리를 하고 이러면은 부처님 정명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사는 것이 팔정도에 기본이 되어서 생활해야 된다. 그래 그 팔정도를 꼭 외워주십시오. 그래서 오비구를 이제 제자로 거느리시고, 비로소 불법성 삼보, 초전법륜이라고 하는 게 그래 이제 그 높은 의미가 있죠. 부처님이 부처님으로서의 선언을 하고, 불교에서 불법성 삼보에 기하지 않은 불자가 아닌 거예요. 모든 불자가 되기 위한 기본 자세가 이제 불법성 삼보에게 기하는 것인데, 스님들이 사는 모습이 하도 어지러우니까 어떤 제가자들은 그래요. 스님께 기합니다는 좀 빼버렸으면 좋겠다. 잘 보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래요. 그 불법성 삼보 중에 승보는 그 예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승보에 들어가지, 저 같은 사람 절대 그 승보에 들어가서 절 안 받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그 불법성 삼보에 예의하되, 신도님이 참다운 신도라면 불법성 삼보 중에 거룩한 스님들께 예배합니다 할 때마다 원을 세워라 그랬어요. 정말 이 대한민국에는 코승대덕이 배출해서 우리 제가불자를 참으로 인도할 선지식이 나오게 하여지다. 그걸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어찌 감히 스님들 그거 예배합니다 뺐으면 좋겠다 소리를 신도로서 할 수가 있어요. 백배 참회하고 갔어요. 그날 이후로는 내가 이 본각이라는 사람 절대 그 예배 받을 자격 없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 난 자격, 언젠가는 부처님 성보의 일수에 대해서 그 예배를 받도록 정진할 뿐이지, 지금 받을 자격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신도님은 참으로 그걸 외울 때마다 부처님이 정해진 불법성 삼보를 빼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훌륭한 선지식이 나게 해주십시오. 이 서원을 세우면 된다. 그 말이 옳지 않을까요, 스님?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 신도로부터 참회를, 그건 전 신념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승보가 없으면, 승보는 현재의 개념이거든요. 현재 살아 움직이는 불교의 그 수행정진의 힘이 없으면 불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을 상징한 것이지 자격 없는 스님들한테 예배하는 그런 의미의 승보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은 지금은 내가 승보의 일수에 들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부처님 제자로서 승보의 일수에 들도록 노력하리라. 그런 말을 하면 스님들도 그러세요. 나는 예배 안 받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선지식이 나도록 기원하십시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에 보면 야사장로를 제접하게 되죠. 야사스라고 하는 야사는 당시의 대부호의 아들입니다. 가진 그 쾌락과 용락을 다 부리고서는 그만 그게 실증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거리로 뛰쳐나와서 아, 좀 뭐 좀 시원한 거 없느냐. 이러한 그 인간적인 이런 용락이 아니라 뭐 좀 다른 세상이 없을까 하면서 아,
싫다 싫다 하고서는 그 울부짖을 때 부처님을 만났죠. 그래서 그 부처님의 모습이 하도 거룩하기 때문에 지금 그 집에서 그 여인들과 또 술과 막 범벅이 되어 갖고 그러던 그 용락가는 정말 다른 차원의 부처님을 보았을 때 아주 청량제를 마시는 것 같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께 기회하면서 그 법을 듣지요. 그래서 진리에 눈 뜨고 야사스가 여섯 번째 이제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야사스, 야사비구가 여섯 번째 될때 자기 친구, 아주 친한 친구 네 명과 그리고 그 당시에 같이 이제 놀던 거 50명의 친구들이 전부 돼서 60명의 제자가 이제 나게 되고 그래서 61명의 아라한, 부처님까지도 61명의 아라한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 전도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더 특이한 거는 그 외아들을 찾으러 아버지가 쫓아나오시죠. 쫓아나와서 또그 106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아버지가 나와서 아버지의 설법을 듣고 거기서 또 아버지가 기의를 합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부처님에게 기의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제자들에게 기의합니다. 그러니까 오라버시여 여기에 진리의 길이 있다. 고뇌의 근원을 뿌리뽑기하여 마땅히 청정한 법행을 닦아라. 여기에서 세존이시여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제자들에게 기의합니다. 해서 비로소 삼기계에 의해서 제가자가 된 제1호가 야사스 장로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바세 우바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 전에 제2파리라든가 또는 그 부처님이 그 나무 밑에서 하실 때 용신도 와서 기의를 하고 천신도 기의를 하고 그런 많은 사람이 기의하는데 부처님 불보에 기의한 제자, 불법에 기의한 제자 나눠지는데 삼보에 기의한 우바세 우바이는 이 야사스 장로의 어머니 아버지가 제1호로 기억이 돼요. 그전에도 제2파리랑 많은 천신이 있으면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이건 비로소 이제 부처님 제자가 탄생되고 난 다음에 그 귀한 사람은 야사스의 부모다. 그래, 아시겠죠? 그 밑에를 같이 읽으시면요. 오, 부처님이시여, 넘어진 자 일으켜 세우며, 감추어진 것 드러내며, 방향 잃고 헤매는 자에게 길 가르쳐 주며, 눈 있는 자에게 등불 밝혀 볼수 있게 해주시며, 그 각가지 방법을 밝혀 주십니다. 라고 감격해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이 이렇게 감격하고 그 밑에 우바세 우바이가 나와 있죠. 이제 106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 선언입니다. 부처님이 불법이 자기만을 위해서 있는 종교가 아니다 하는 그 증명이 부처님이 출가 동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뭐든 보통 불교를 소극적이다. 왜 그런 말을 듣는가 하면은 뭐 복지 정책이 불교는 미비하다든가 남을 위한 그 봉사 활동이 미비하다 이런 걸로 이제 비판을 받는데 부처님 근본 정신을 볼때 부처님 출가 동기가 어떻게 하면 일체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구할까 하는 것이 자기만의 종교가 아닌 첫째 이유고 두 번째는 부처님의 법을 설할까 말까 아 설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또한 일체 중생을 그 구제하라는 종교고 세 번째가 제자와 더불어 전도 선언을 하죠. 그래서 요세 가지를 보았을 때 불교는 결코 자기만의 종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모든 생명을 같이 이롭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전도 선언을 할 때고 보면은 61사람의 부처님 제자들이 법을 설하러 떠나죠. 그래서 60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비구와 야사스 친구 5명, 야사스까지 그리고 그 무리들 50명 해서 부처님까지 61명의 아라한이 됐다. 부처님도 이때는 아라한이라 하고 나중에 이제 아라한이다 부처님을 이렇게 병용을 하는데 나중에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100년 뒤에는 부처님 당시의 제자들은 신통이나 모든 능력에 거의 부처님과 동등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100년 뒤에 아라한들은 굉장히 격이 낮춰집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냐면, 대천의 오사라든가, 아라한은 아직 아라한이지만 다섯 가지 면에서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그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라한을 초기엔 부처님과 그 아라한은 같은 개념으로 쓰다가,
나중에 시대가 흐르면서 아라한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소승적이고 격하된 개념으로 났고, 거기에 비해서 부처님은 대단하시게 훌륭하신 분이어서 부처님이라는 용어가 이제 그 부처님을 상징하는 용어로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처님을 포함해서 61명의 아라한이 그 무상,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고 응공, 일체 중생의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그런 부처님이 됐다. 그 밑에를 이제 전도 선언을 같이 읽습니다. 수행자들이여, 나는 신과 인간들의 온갖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그대들도 또한 신과 인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 자,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자.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세상에 대해 자비심을 가지고 사람들과 신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 위에 떠나자. 두 사람이 결코 한 길로 가지 말라. 수행자여, 앞뒤를 맞추어 조리 있게 법을 설하고 또한 청정한 몸가짐을 보여주자. 이게 장하함경 중에 나와 있고 율장에도 나와 있는데 꼭 스님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불교가 개인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었다는 그런 아주 그 증명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 전도 선언에서 세 가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탈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그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는 여기 이제 원문을 보면 초선, 중선, 후선이라고 돼 있어요. 아무렇게나 법을 설하면 안 된다 이 말. 처음도 선하고 중간도 선하고 뒤도 선해서 앞뒤가 조리정연하게 부처님 말이 맞아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청정한 몸가짐을 보여주라. 100번의 말보다도 수행자의 수행자다운 모습 하나가 바로 전도가 된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것들은 우리 삼인신들이 꼭 날마다 외우시고, 아까 부처님이 수행자가 할 길은 두 가지니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네? 성무견이고 또 하나는 성연설이다. 네? 법을 설의 설법, 거기에 이제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전체의 뜻은 결국은 차리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설법은 초선, 중선, 후선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행자로서의 청정의 모습을 보여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08페이지에 가시면은 그 전도를 통해서 많은 제자들을 그 인접하게 되는데, 또 중요한 건 전도선언에 한 길을 결코 둘이 가지 말라 하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숫자가 부족하니까 그 제도할 중생은 무한대로 있고, 그때는 60명밖에 제자가 안 되니까 가 흩어져서 법을 설해라. 그만큼 부처님은 자기 제자한테 자신이 있지 않으셨나. 요즘 우리는 자기 제자한테 자신이 없어 둘씩 보내죠. 저는 그럴 때 뭐 심부름을 보내도 둘 보내고 이럴 때마다 여태 부처님은 얼마만큼 그 60명의 아라한 자기 제자를 믿었으면 둘도 같이 가지 말아라. 당당하게 혼자 가서 많은 사람에게 법을 설해라 했는데, 우린 요즘 모자라갖고 둘씩 보냅니다. 그건 어떤 의미에서 이제 세상이 그만큼 이제 나빠져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 배우는 사람도 당당해야 되고, 또 가르치는 스승도 참으로 자기 제자를 믿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게, 이 부처님 일대기를 보면은 부처님은 참으로 제자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제자가 삼가섭이죠. 삼가섭은 마하가섭과 구별하기 위해서 항상 삼가섭이라고 합니다. 세 명의 가섭 형제, 그 사람들은 배화교라고 그러죠. 불을 숭배하는 외도들이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다 60명의 제자를 각각 보내시고 혼자 그 마가다국 빈비사라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종교활동이 활발한 그쪽으로 이제 나가시죠. 거기서 제일 먼저 그 당시에 이 삼가섭이 그 불을 동룡이라고 하는데, 용, 불용을 섬기는 종교가 굉장히 거기에 활발하게 전개되니까 부처님이 제일 먼저 그 외도 중에 대표라고 아마 그 점이 지키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이제 그 사화외도, 불을 섬기는 그 외도를 그 제자하러 가십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결발행자라고 쓰여 있죠. 그러니까 결발,
제가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만 사문과 그 바라문을 구별하는 것이 사문은 삭발하고 머리를 깎았다. 머리를 깎았다는 게 이제 그 문다카, 문다나 이런 말로서 머리를 깎았고 바라문의 특징은 외모적인 특징은 머리를 묶고 그 머리를 장식했다. 이래 볼 때 이 결발 행자도 바라문 교의 이제 일종의 행자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먼저 5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큰 세력을 떨치는 마청 우루빌라를 찾아가서 가서 봐요. 그대의 신전인 화당에서 하룻밤을 쉬고 가고 싶다. 이렇게 청을 하죠. 그러니까 그 가서파가 그 부처님 보고 거기는 동룡이 있어. 우리가 섬기는 아주 맹독을 뿜는 불과 맹독을 뿜는 용이 있어. 아무도 나 아니고는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는데 그 석가모니 당신이 거기로 어떻게 들어갈 거냐 해서 그 거절을 하죠. 그래 이제 거기에 세 번을 청해서 이제 부처님이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이제 가사파는 아 들어가서 이제 동룡한테 저 사문이 이제 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들여보내는데 부처님은 이제 이런 행적을 볼 때 대단한 그 신통력을 갖고 계신 분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건 우리 스님들께 시간이 얼마 없어서 자꾸 저기 영벌 이야기는 안 하고 싶은데요. 그 자비전화를 이렇게 진행할 때 보면 어떤 분이 그런 들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요즘 아파트 생활인데 그 사람 돌아 초상집에 갔다 오면은 들어올 때 불자는 소금을 뿌리고 들어간대 집으로. 그래서 아파트 이런 그 땅바닥 같으면 소금을 뿌리는 게 다 없어지는데 아파트 복도에다 소금을 뿌리고 가니까 불교 믿는 사람 집 앞에만 소금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소하는 사람들이 제발 소금 좀 뿌리지 말라고 이런데요. 그래서 마음이 찝찝해서 또 두려운 생각이 들고 이래서 소금을 뿌리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미신 같기도 하고 이래서 그때 언뜻 생각난 것이 우리가 두렵고 무서울 때는 삼보를 생각하라 하는 것이 아함경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렵고 무서운 생각이 들 때는 허투루진 생각을 가지면 자꾸 두려워지는 것이죠. 두렵고 무섭다 하면 뭔가 자기 자신에게 허점이 있을 때거든요. 그때는 바로 부처님의 위실력을 생각할 수 있는 수행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불법성 삼보를 생각해서 자기를 정돈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참 불자라면 소금 뿌리기 전에 삼보를 생각해서 참 부처님을 염하고 들어가지 그 복도에다 소금 뿌려 뭐 하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이 이러한 동룡까지도 제압할 수 있는 신통과 힘을 가진 분이.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뭐냐 하면은 선행공덕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 아함경 중에 보면은 무엇 어떠한 것이 참으로 그 힘입니까? 믿음이 최고의 힘이다. 우리가 부처님의 바른 정법을 뼈저리게 느끼면 두려움은 이미 없다. 이런 거. 그래서 누구를 어떻게 믿을 것이냐. 이러한 부처님의 그 전기를 통해서 동룡까지도 이렇게 제압할 수 있는 그 부처님의 위신력에 절대대한 힘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렵거나 생각이 흐트러질 때는 바로 삼보를 생각하라는 것이 우리 승려들부터가 그것이 돼야지 제가자들을 이끌 수가 있지. 우리가 우왕좌왕하면은 제가자를 힘있게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룡이 있는 화당에 들어가가지고 하룻밤을 지내면서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그 동룡을 바로 떼다 담아갖고 나오시죠. 이런 것을 우리 스님들이 하나의 무슨 옛날 이야기처럼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 참으로 우리 스스로가 두려움이 생기고 자기가 흐트러질 때 불법성 삼보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위실력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수행자가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큰 가섭을 찾아서 그 동룡에 얽매있던 그 막 구질구질한 거 우리가 그
여기저기 절직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요. 우리 스님들도 여러 가지 그 모습으로 여기 모여 앉아서 이제 한 물을 지금 드리려고들 서로 노력하시는데 자기가 사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구질구질하게 죽노릇하는 분도 계시고 참 여법하게 승려 생활하는 분도 계시고 천차만 불법이라는 대에 들어서도 천차만별한 생각과 모습과 언행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요 한 달 교육을 받으시면서 자기를 정화시켜. 아, 이런 것은 정법이 아니었구나. 이것은 오염된 것이고 싹 맑혀서 거기에 저 자기를 세울 수 있으면 바로 이제 교육의 힘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장을 이렇게 해서 이제 삼가섭을 해탈시켜서 바로 천명의 그 109페이지 있죠? 천명의 기회를 받았다. 500명과 200명, 300명에서 부처님 그 상수대 항상 부처님을 따라 다니는 대중들이 몇 명이야? 1250이죠. 그게 이제 뒤에 이 천명과 또는 이제 사립을 목걸련 그 사립을 목련이 옴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제자 250명이 같이 와갖고 삼가섭의 제자 천명과 사립을 목걸련의 제자 250명이 항상 부처님을 따라다니며 같이 이제 생활했습니다.